이번 시간에는 F코드 두 번째 형태를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F코드죠. 자, 3번 손가락이 5번 줄, 세 번째 칸을 누르시고요. 4번 손가락이 4번 줄, 3프렛. 그다음에 2번 손가락이 3번 줄, 2프렛. 1번 손가락이 2번 줄, 1프렛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6번 선을 살짝 건드려 주시면 되고요. 2번 선을 누르고 있는 1번 손가락도 1번 줄을 살짝 건드려서 6번 줄과 1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간단한 F코드가 잡기는 편한데, 이렇게 소리가 F코드답진 않아요. 왜냐면, 5번 선 음이 라 음이 나오고, 저 A 음이죠. 3번 선 음도 라 음, A 음. 그래서 A 음, 저라 음이 두 개나 나오기 때문에 F코드보다 더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금 F코드 같지 않은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요세 줄만 치면은 소리가 좀 빈약하니까 이렇게 네 줄로 5번 선세 번째 칸을 같이 눌러서 치면은 조금 더 F코드 같은 소리가 납니다. 자, 이 폼이 생각보다 잘안 늘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자체가 새로운 코드를 연습하실 때는 이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상태로 잘 되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잘안 되시면은 지금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을 떼고 요세 손가락을 그대로 한칸 헤드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면 어떤 코드가 되나요? 엄지손가락을 떼면 E 코드가 되죠? 자, 이 코드를 이 폼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이 좀 많이 사용하는 연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F 코드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 E 코드를 그대로 한 줄씩 얇은 줄로 옮겨주시면 A 마이너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E 코드와 A 마이너 코드를 3번, 4번, 2번 손가락을 사용해서 실전 곡에서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3, 4번 손가락이 조금 더 여러분 뜻대로 잘 움직여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F 코드를 같이 연습하셔도 좋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연습곡은 똑같이 모닥불로 하시면 되고요. 자, F코드만 이제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코드 체인지 연습도 저 F코드가 들어가는 코드 체인지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자, C코드와 오늘 배운 F코드를 코드 체인지하는 연습입니다. 자, C코드, 그다음에 F코드. 자,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3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이 같은 위치를 누르고 있죠. 자, 화면에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은 굳이 이렇게 뗄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코드 체인지 할때 힘만 살짝 빼시고 코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C코드. 아, F코드네요.
그러면 F코드에서 C로 바꿀 때는 4번, 힘 빼면서 4번하고 2번을 떼시고 2번만 4번 손으로 옮긴 다음에 C코드. 또 C코드에서 F코드를 바꿀 때는 힘을 빼면서 2번 손가락만 떼고 4번, 2번 손가락 누르면서 F코드. 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코드 체인지 연습은 4번의 3박자 2번 패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연습을 충분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다 떼도 굳이 상관없으세요. 손을 이렇게 완전히 떼도 되지만 이제 너무 동작을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손을 확 떼기보다는 살짝 떨어뜨리더라도 줄에서 손은 살짝 떨어지더라도 완전히 손 모양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손가락을 꼭 대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만 생각이 박혀 있으면은 오히려 손의 움직임이 더 경직될 수도 있으니까 줄에서 살짝 떨어지더라도 손가락은 그 위치에,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F코드와 G7스 코드의 코드 체인지죠. F코드, G7 코드. 자, 3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을 보면 전체적으로 3번, 2번, 1번 손가락 위주로 보면은 손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팔은 특별히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손을 조금 더 벌리고 좁혀주고 이런 느낌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서 손 동작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이런 연습이 습관이 되려면 느리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2번 패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다음에 F키 코드가 또 나오는 연습곡이 강의할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소리를 낼수 있는 F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